This is Behind the Curtain. Today we're learning how Bong Joon-ho develops characters through interaction, why this isn't a story of good versus evil, and how to make your stories universal. Well, 대학생들이 과외를 많이 하잖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때 이제 남자 중학생 아이를 이제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엄청 큰 부잣집이었죠. 그리고 뭐 그 아이가 저를 이제 2층에 데려가서 무슨 그 집안에 있는 사우나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남의 되게 사적인 공간인데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엿보게 되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은밀한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막 궁금해지는. 네. 그때 기억이 되게 생생한데 그게 이 패러사이트 도입부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 과외 이제 튜터링 일자리를 이제 그 당시 저의 여자친구가 소개시켜 준 거였거든요. 여자친구는 이미 그 집에서 영어 과목을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학 선생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를 소개시켜서 이제 일자리를 넣어준 거죠. 근데 지금의 저의 와이프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어떤 초반이랑 뭔가 비슷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근데 뭐 네, 거기까지만이었어요. 그 뒤에 뭐 더 계속 그 집에 침투해 들어가거나 4명, 5명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기억들이 많이 도움이 됐죠. 시나리오 쓸 때. 네. 2015년에 이제 한 15페이지짜리 정도 스토리라인을 썼어요. 그래갖고 제 작사랑 그걸로 협의를 봐가지고. 네. 근데 그때는 그 지하실 이런 게 없었어요. 뭐 그 지하실 커플, 뭐 벙커 이런 게 다 없었죠. 그냥 부자 가난한 두 가족만 있었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3개월 영화의 그 세컨 하프를 후반부를 막 이제 폭포처럼 써나가기 시작한 그 마지막 3개월에 대부분 모든 게 이제 엔딩도 그렇고 그때 이제 써나가면서 정리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0페이지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를 저도 잘 모르면서 쓴 그런 시간들도 많았어요. 그 특히 마지막에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원시적으로 이제 뭐 모르스보어로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편지를. 그 특히 엔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밴쿠버에서 한 달 정도 시나리오 쓴 적이 있었는데 거기 다른 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무슨 건널목에서 생각났어요. 그 신호 기다리다가 횡단보도 민유가 가시면서. 야,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 그러니까 뭐 인물 자체를 별도로 플롯이나 시츄에이션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이 인물이 뭐 몇 년간 어떻게 살아왔고 백그라운드 어떻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일단 상황에 되게 빠르게 저도 그 안에 뛰어들어서 벌어지는 행동과 표면적인 행동과 상황들을 막 써나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예. 일단은 행동을 묘사해버립니다. 바로 저는. 예. 그게 꼭 좋은 거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예. 이 영화에서는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근데 행동에 의외로 인간들이 일관성이 별로 없다고 믿는 편이긴 해요. 사실. 예. 물론 이제 그렇게 그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제 캐릭터들의 일관성이 없어질 위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저는 그걸 별로 겁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인도에 혼자 있는 뭐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 혼자 있는 캐스터웨이 같은 영화가 아닌다면 항상 서로 인터랙션 통해서 캐릭터들이 발전하게 되니까요. 사실 그건 기본적인 부분인데 특히 영화는 이제 가족이라는 유닛을 그 패밀리 유닛을 통해서 전개되는 영화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툭툭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이미 금방 인간들의 분위기 금방 파악할 수는 있죠. 술 취한 사람이 하나 나왔을 때도 그 사람을 향한 태도들이 다 약간씩 다르잖아요. 내면이. 그럴 때 그런 이제 리트머스지를 맞나? 리트머스지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캐릭터들이. 뭐 살인의 추억을 제외하고는 다 가족의 어떤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족이 이상한 형태로 부서지거나 또는 시작할 때부터 뭔가 결핍돼 있다 그래야 되나? 어딘가가 이제 톱니바퀴 하나 빠져 있는 가족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특히나 이제 그런 가족들이 되게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사실 괴물한테 잡혀간 딸을 구하러 다니는 아빠. 이거 사실 되게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미 불완전한 상태고 그나마 또 아주 극한의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들을
다루는 그런 스토리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주변에 흔히 가장 볼 수 있는 인간 단위가 가족인데 그런 사람들을 좀 특수한 상황 속에 몰아넣으면서 이상하게 영화를 시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특히 초중반에 보면은 가족들이 같이 밥 먹거나 뭐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는 장면이 유난히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뭐 특히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다 자란 가정에서 이렇게 보통 같이 몰켜 다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난히 좀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클라이막스의 비극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어떻게 보면 형벌이 아닌가 이들이 마땅히 받게 되는. 예. 사실 뭐 이제 여기 송강호님이나 뭐 가난한 가족들이 사실 뭐 나쁜 짓 하는 거죠. 사기를 치는 것이긴 하고 근데 또 미워하긴 쉽진 않. 미워하기는 좀 어려운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나쁜 짓을 하는데 귀엽달까? 이게 좀 뭐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정당화 시키는데 되게 천재적이에요. 이들이 보면은 그 아들냄이 그러잖아요. 뭐. 아니 뭐 이게 사기가 아니고 내년에 이 대학 갈 거거든요. 뭐 이런 대사를 서슴없이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저도 정말 그렇네. 범죄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상한 마력이 있죠. 영화에서 부자들을 탐욕적이고 이렇게 악당처럼 묘사하는 건 되게 쉬운 선택이죠.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현실 세계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되게 복잡한 레이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현실적인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다 담으려고 했었어요. 부자건 가난한 자건. 그냥 저는 우리 주변에 실제 내 주변에 실제 있는 사람들을 묘사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실제 인물들 생각해보면 친구건 친척이건 누건 뭐 적당히 나쁘고 또 그렇다고 뭐 완전히 악당은 아니고 또 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애매한 어떤 그레이 존에 있죠. 예. 그런 느낌을 사실 영화에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예. 부자인데 착하다니까. 부자인데 착해가 아니라 부자니까 착한 거지. 뭔 소리인지 알아? 특히 또 뭐 부자 가족, 가난한 가족뿐 아니라 또 세 번째 가족이 있잖아요.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 그 지하 벙커에 있는. 예. 뭐 세 가족을 다 어떤 모든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생충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 부자들은 이제 특히 그 노동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직접 운전하면 되는데 뭐 누군가를 시키고 또 뭐 설거지 못 하잖아요 직접 또 이렇게 노동의 이제 그 하층 계급의 노동에 이제 기생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생이란 표현은 달갑지 않겠죠. 저 정당한 그 돈을 주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노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부자도 기생 그 패러사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근데 뭐 그 이 영화에서 가장 웃긴 이제 블랙 코미디 또는 슬픔은 결국은 이 그 가난한 패러사이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그게 블랙 코미디이면서도 가장 슬픈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비극을 제외하면 영화 대부분의 시간 후반부의 대부분의 시간에 가난한 자와 더 가난한 자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부잣집이란 장소를 그 배경으로 해서. 예. On surface, it looks quite simple. So the rich house on the top of the hill and the poor family, the main character, they live in semi-basement kind of. 영화로 깊게 들어가면 그게 점점 더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더 많은 레이어들을 볼 수 있고 이 집의 구조가 결국 영화 내러티브 스토리텔링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죠. 그래서 패러사이트 같은 경우는 부잣집의 그 모든 사건의 한 60%가 부잣집에서 벌어지고 후반에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그 중요해지는데 초반 한 시간 동안 이제 인물들이 차차 소개되고 이제 인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부잣집의 침투에 들어가는 과정이 나오면서 뭐 대사도 많이 나오고 캐릭터도 나오지만 사실은 그 지금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 집의 구조를 관객들에게 한 시간 동안 열심히 그 에듀케이션을 학습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 전체 집의 그 부잣집의 구조를 3차원적으로 머릿속에 학습이 돼야 이후 한 시간을 폭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화 구조 자체가. 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지모 그는 이사촌. 이 경우에는 그 부와 가난에 대한 것들을 파고드는 데 있어서 그 묘사 같은 것들이 아주 섬세해야 되는데
자기 주변의 것들을 묘사할 때 인간이 가장 치밀하고 섬세해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더 한국적인 걸 묘사해서 부란, 리치, 푸어 이 어떤 개념에 도달할수록 오히려 더 유니버설하기 때문에 더 로컬하게 한국적으로 파고들수록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더 그게 유니버설해진다는 그런 어떻게 어찌 보면 패러독스지만은 그런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내게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I'm thinking about one audience. Me. I want to 나 자신을 재밌게 만들어주고 싶죠. 흥미롭게. 아, 내 관객들을 리스펙트해요. 궁금하고 관객들 무슨 생각하지? 근데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관객들을 알려고 해봤자 모르는데 그냥 나 자신에 나 충실하자. 뭐 이런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 예. 나 자신도 거기에 빠져들면서 동참해서 매니플레이션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신의 포인트 오브 뷰에서 이렇게 무슨 그 마리오네트를 조종하듯이 한 건 아니에요. 나도 같이 진흙밭에서 뒹굴면서 컨트롤한 거죠. 예. 저도 그 감정을 느껴요.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연민, 동정 이게 저는 제일 중요했거든요. 예. 아주 영화 전체에 걸쳐서 그 지속적으로 그게 사용되고 있죠. 그 네이티브 인디언 이미지가 그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제 의도됐었고 묘사한 거고요. 그 특히 어떤 그 이 부잣집 그 사모님이나 그 애 입장에서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마치 체게바라 얼굴 새겨진 티셔츠처럼 그러니까 그건 그냥 되게 팬시하고 그냥 예쁜 데코레이션 정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거의 역사적인 컨텍스트나 뭐 이런 거와 전혀 모르고 알려고도 안 하고 그냥 예쁘네 귀엽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예쁜 팝아트처럼 체게바라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는 것과 비슷한 행위인 건데 예. 그게 절정에 달하는 게 이제 그 텐트 얘기할 때 이제 막 밖에 비 오는데 저 물 안 새냐 그러면 저 그게 텐트도 네이티브 인디언 디자인의 텐트인데 그거를 또 되게 그 팬시한 미국 것이다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 부잣집 그 사모님이 그래서 저거 미제 직구라서 안 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환타지와 또 그 네이티브 인디언에 대한 아무런 무지함 같은 게 뒤섞이면서 그런 예, 그렇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피크를 입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한국과 미국이란 나라의 먼 지구 반대편의 그 거리도 그렇겠지만 또 뭐 돈이 있고 뭐 어떤 취향이든 마음껏 이제 취향을 발휘할 그 취향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초에 어떤 이미지의 핵심이나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역사적 맥락들이 어떻게 그냥 휙 증발돼 버릴 수 있나 너무나 우습게 체게바라 티셔츠처럼 그런 걸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아까 처음에 악인도 없고 영웅도 히어로도 없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악인이 없는데도 영화에서 보면 되게 무서운 비극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없었는데 그 질문 자체가 이 영화가 줄여짓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Hey, this is Nehemiah Jordan, the creator of Behind the Curtain. If you'd like to stay up to date with the channel as well as see extra screenwriting related content, go ahead and follow me on Twitter. The link will be in the description. Thanks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next week.